안녕하세요. 드럼 창고 장시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옆에 계신 드러머 김영진 씨 모시고 소름에 지금 굉장히 핫한 AQ2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일단 인사 한번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김영진입니다. 네,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AQ2의 소리가 어떤지 궁금하실 거예요. 네.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설명한 이유가 네. 아시겠지만 정보나 어떤 약간 어떤 코멘트가 없이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소리를 들으면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좀 제한적이야. 그렇죠. 우리 지금 유튜브에 네. 영상도 별로 없기도 하고. 아, 그죠. 네. 얼마 없기도 하고.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. 이렇게 뭐, 이렇게 어디 식당 가서 뭐 먹을 때, 네. 그냥 맛있네. 약간 뭐 모르고 그냥 먹을 때랑 요리사가 와가지고 이거는 어디산 뭔데, 어떤 부위인데, 이게 어떤 맛이 원래 있고 막. 이렇게 하면 왠지 그 먹으면 그 맛이 느껴지는 것 같잖아. 진짜. 맞아요, 약간 맞아요. 그런 느낌. 자, 어쨌든 오늘 AQ2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지금 먼저 쳐보셨잖아요. 네, 맞아요. 방금 쳐봤죠. 어떠셨어요? 일단 정말 고급진 소리가 난다. 네,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렇고요. 맞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밥킷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사실은 섭외했어요. 이미 네네네. 이걸 쓰고 계셔가지고. 네. 그래서 그 세트를 사자마자 다음날 무대에 올라갈 일이 있었는데 아, 네. 네, 거기서도 엔지니어들이 아주 좋아했어요. 일단은 너무 이쁘다. 아, 맞아요. 네, 맞아요. 저도 사실은 소리도 소리지만 너무 외관 딱 보고 네.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아, 진짜.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장신장. 어쩐지 이게 출시된 지 한 이틀, 3일 만에 전화가 오셨어요. 네. 그렇군요. 이 밥킷을 이게 재즈 사이즈의 밥킷을 사시겠다 그래가지고 네. 오, 빠르신데? 예상했거든요. 네네. 아, 알겠습니다. 일단 이 AQ2로 이제 전에 셀렉트포스에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네.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일단 처음에 이걸 튜닝하면서 딱 느낀 거는 네. 나무가 바뀐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잘 모르겠어요. 나무 쪽으로는. 근데 그 12시탐을 딱 잡고 들었을 때 전에 셀렉트포스보다 월등하게 무거운 거예요. 그래서 얘네가 이 러그나 이런 세부치들의 그 철의 함량을 높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. 네, 딱 봐도 러그 모양도 달라지고 단단해 보여요. 맞아요. 네, 단번도 부분도 그렇고. 셀렉트포스가 처음 나왔을 때, 그러니까 3007에서 셀렉트포스로 넘어왔을 때 처음에 한 1, 2년 정도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러그가 이렇게 터진대요. 저도 종종 얘기 들었었어요. 아, 예. 네. 그리고 스니어는 특히나 이제 하이텐션으로 튜닝하다 보니까 더 잘 터지는 거야. 그래가지고 AS를 미친 듯이 했었거든, 그때 당시는. 그 후에 얘네가 좀 보강을 하긴 했는데 네. 어쨌든 그래도 같은 디자인에서 보강을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. 이미지라는 것도 있고. 그렇죠. 네. 그러다가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그때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하드웨어 가지고 장난질을 하지 말자.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한번 확 그 물량을 투입한 것 같아서 네. 들어봤을 때 오! 되게 무거워졌네? 하는 그런 느낌이 확 들어주고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북이 나무가 있고 북이 있고 네. 거기에 쇠붙이들이 막 붙는데 러그나 이런 게 붙는데 이것들의 무게가 소리에 영향을 미치잖아요. 그렇죠. 하드웨어적인 게 좀 그 쉘의 공명이라든지 맞아요.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걸 어떻게 좀 뭐 띄울까 해서 뭐 에어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. 뭐 근데 소노는 좀 소노답게 좀 묵직하게 간 것 같아요. 맞아요. AQ2는 특히나 더 묵직해졌어요. 네. 하드웨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소리도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잡히고 전에는 좀 약간 소리가 가볍다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. 네. 좀 라이트하고 좀 밝은 스타일이었어요. 맞아. 얘는 좀 뭔가 빡 잡히고 사실은 뭐 우리나라 사람 취향에는 더 좋아할 소리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. 네. 기존에 셀렉트포스 제가 예전에 그 압구정의 모 클럽에서 네. 이제 처음 그 드럼을 접했었어요. 이제 셀렉트포스를 접했는데 네. 그때 재즈 클럽이니까 좀 하이톤이 돼 있었어요. 그죠. 네. 통은 뭐 20인치 되게 큰 핏이었는데도 소리가 되게 예쁘더라고요. 예쁘고 뭐 되게 그 울림도 굉장히 진짜 기름지고 처음 제가 맞아. 그런데 이번에 나온 AQ2에서 이제 보강된 그런 하드웨어들 때문에 그런 그 예쁜 그런 소리에다가 좀 중저음이 보강된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. 이게 방금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셨는데 소리가 기름지다고 얘기했잖아요. 네. 이 기름진 소리가 나오려면은 나무의 등급이 높아야 되거든요. 북미산 메이플 중에서도 좀 높은 애들일수록 더 소리가 기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고가의 드럼을 사면 한500 넘어가는 드럼을 사면은
소리가 확 기름져지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 AQ2는 그렇게 대단한 높은 등급은 아니고 그냥 뭐 한 100 후반에서 200 초중반에 어떤 포진돼 있는 다른 여타의 네, 그런 예, 베이플로 만들어진 엔트리 모델인데 그 와중에 항상 쳐보면은 이 소노가 항상 그 금나무의 그밥 같지만 그 와중에 제일 기름져요.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업계에서 쓰는 용어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업계 드럼 업계에서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업계에서 네. 북미산 메이플이라는 그 어떤 타이틀을 내걸려면은 진짜 웃긴 게 여러 겹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드럼이. 네, 그렇죠. 그 중에 북미산 메이플을 단 한 겹만 써도 북미산 메이플을 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대요. 대신에 북미산 올 메이플이란 말은 못 쓴대. 아. 그건 진짜 다 써야 쓸 수 있는 말이고 올 메이플이 정말 진정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100%군요. 어. 네. 근데 그냥 뭐 여덟 겹 중에 한 겹, 일곱 겹 중에 한 겹만 써도 그 홈페이지나 이렇게 광고할 때 북미산 메이플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.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래요. 근데 얘네는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방금 얘기하신 중저가의 저가형 메이플 시장 이 라인업 안에서 유일하게 쉘 스펙을 공개한 애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얘네는 홈페이지 가보면은 우리는 중국산 메이플을 가운데 썼고 앞뒤로 북미산 메이플을 그러니까 캐네디안 메이플을 붙였어 네.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그 어떤 브랜드의 그 저가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. 근데 그 말은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건 추정인데 그 말은 얘들이 다 조사해봤을 때 자기네만큼이나 이 가격대에서 북미산 메이플을 많이 쓰는 애들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이걸 좀 자랑하고 싶은 거지. 완전 스펙을 공개해버린. 어, 아예. 우린 자신 있다 이거야. 우리만큼 이 가격대에서 우리만큼 북미산 메이플 많이 쓰는 애들 없잖아. 이건 공개할 만하다. 좀 한 것 같아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같이 다 놓고 치잖아. 항상 셀렉트 포스 시절부터 지금 AQ2도 마찬가지고 얘네가 유독 더 좋은 소리를 기름져. 예. 물론 가격도 얘 그 와중에 얘네가 항상 좀 비쌌어. 근데 그만큼 어떤 소리로 그게 다가오니까 아 소노가 제가 드럼 회사 되게 좋아하는 여러분들 이제 그 중에 타마랑 소노는 왜 좋아하냐면은 물건을 허투루 만들지 않거든. 네. 그래서 되게 좋아하거든. 근데 아 이번에 AQ2도 되게 좀 잘 나왔어요. 잘 나왔어요. 네. 이거 혹시 그러면 녹음이나 마이킹 한번 받아보셨어요? 그 갖고 계신 밥킷으로? 일단은 그 이렇게 공연장에서 공연 용도로 받은 거 이외에는 녹음은 아직은 안 받았어요. 아, 네.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밥킷을 산 이유가 네. 녹음실에 가면 이제 밥 그런 재즈 사이즈가 있는 녹음실도 있지만 없을 네. 때도 있고요. 제가 이건 더 없는 걸로 많이. 네, 그렇죠. 있어도 저는 일단 제가 원하는 그 튠으로 튜닝을 네. 한 상태에서 가져가면 훨씬 시간이 절약되기 아, 그렇죠. 때문에 네, 맞아요. 네, 그런 용도로 사기도 했죠. 네. 물론 연습용으로도 너무 좋고 뭐 제가 사자마자 다음날 공연장에 갔던 것처럼 네. 퍼포먼스용으로도 너무 좋고요. 너무 이쁘고요. 맞아. 이번에 디자인이 너무 확 좋아져가지고 네네. 좀 뒤에 있는 이게 이건 지금 벌써 품절됐거든요. 아 정말요? 네. 아마 다음 수입 때는 수입사가 네. 저색을 제일 많이 갖고 올 거예요. 아마도 그래요. 저색이 독보적으로 많이 팔려가지고 네.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. 좀 전통적인 색깔이잖아요. 네 화이트 맞아요. 네. 근데 이 화이트 펄이 항상 이 밑에 가격대에서는 살 수가 없었어. 맞아요. 좀 약간 중간 가격 이상 올라가야 이제 고를 수 있는 네, 거였어가지고. 예전에 그레치 카탈리나 클럽에서 잠시 맞아. 거기만. 네 맞아요. 그거 말고 본 적이 없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AQ2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이제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서 저희가 했던 얘기, 영지 씨가 해준 얘기와 이제 제가 드린 얘기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더 사운드 샘플이 좀 재밌고. 볼만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네. 아까 연주하신 거 보면서 아 진짜 김형진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약간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드러머들 엄청 많이 보잖아요. 뭐 네. 실제로도 보고 뭐 영상으로도 보고 근데 연주가 되게 달라. 그런가요? 되게 좀 앞서 있어. 어 저런 건 처음 보는데? 라는 이 그러니까 어 아 저런 건 처음 봤다. 아 저거 처음 보는데 이런 게 그냥 어쩌다가 한번 아 나 저거 처음 봤어. 약간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다 처음 본 거야. 사실 이게 원체 많은 드러머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약간 그러니까 서로 응용하고 뭔가 비슷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영진 씨는 되게 유니크해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서 아 말해서. 제가 되게 게스트 섭외를 잘했구나. 아, 이런 생각 들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하고요.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AQ2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네네. 우리 또 다음 숙제가 있으니까 네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는 걸 하자. 알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드럼창고 장시장이었고요. 드러머 김영진 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